안녕하십니까. 첫사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11년 동안 근무해온 직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1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의 마지막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의도 공원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평소에 다니던 이 길이 오늘 다니는 마지막 길이라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공기는 되게 맑네요. 아무도 없는 공원을 이렇게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게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퇴직하는 날 느낌은 어떨까 계속 생각했었는데 지금 느낌은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덤덤합니다. 저기 보이는 빨간 건물 제일 꼭대기 층이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와서 13층. 여기 인원이 차면 만 원이 되는데 7만 원, 8만 원, 9만 원, 최고 13만 원까지 올라가죠. 짜잔, 여기가 네. 제 사무실입니다. 일하는 조정실로 왔습니다. 만약에 엄마 또 오면은 이곳은 대성전에 있는 방송 조정실입니다. 미티 아직 예배 시작 전이라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를 이제 오전에 와서 할 일은 와서 만들었던 작업물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와서 하는 일은 보통 이렇게 대본들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할 거냐면 이번 주 나간 이 뉴스 대본을 다른 팀에게 다시 작업을 해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은 제가 전달한 이 대본을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이제 올릴 예정이죠. 리포터분들 있고 아나운서분들이 있는데 아나운서분들은 주로 목요일날 와서 녹화를 했고요. 리포터분들도 목요일날 직접 와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3일 동안 편집을 했고 아까 봤던 영상의 1부부터 이제 7부 예배까지 계속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 할 작업은 3일 동안 편집해놓은 영상을 다음에 또 불러와서 쓸수 있게 파일로 남겨놓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저는 다시 5부, 6부, 7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대성전 조정실로 올라왔답니다. 이 수많은 서류들, 이게 다 PD들이 봐야 할 것들이지요. 인, 7번 스탠바이, 3 스탠바이, 인, 2 스탠바이. 이제 시간 더 먼저 잡아주셔도 돼요. 7번 스탠바이. 신호 안 잡은 또 사람 있나요? 아, 그분 잡았어요. 스탠바이. 3 먼저 갈게요. 인. 7번 스탠바이. 자, 드디어 마지막 7부의 콘티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안 봤어요? 괜찮아요. 기가 막히게 찍어놨어. 잘했어. 농담이에요. 잘했어. 내가 찍은 거야. 뭐 얼마나 잘 찍어놨어. 이제 약 2시간 후면 마지막 근무가 끝납니다.
전에 안 보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오후에 항상 자청경 무게 걸렸는데. 첫 번째 제목부터 마음에 듭니다. 떠나라. 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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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이제 예배자로.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어요. 네, 가세요. 11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명찬입니다. 11년 전의 철사남의 모습 지금보다는 확실히 어려 보이죠? 오늘 저의 일과를 다 마치고 다시 사무실에 짐 정리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저의 하루가 이미 퇴사를 하셨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공감이 되었나요? 지금 기분을 말하라고 그러면 약간 시원섭섭하고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있네요. 하지만 항상 만남이 있다면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듯이 오늘 이 헤어짐을 위하여 준비한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철사남이 되겠습니다. 철사남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 영상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마지막 하루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는 사랑입니다. 저 철사남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